한잔해. 뭐 사왔냐면은 요게 이제 게이트 비터 레몬. 병이 이뻐갖고 사왔어. 게이트 비터 레몬. 또 맥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꼬꼬까까. 형 방음실에 에어컨 있어요? 아니 없어. 에어컨 사야 돼. 이번에 쉬면서 에어컨 주문하려고. 여름 대비해야지 이제. 밀러. 아, 맥주 하면 또 밀러. 밀러 맥주 아니겠습니까? 밀러. 밀러. 밀러 맥주. 그리고 이소톡톡. 이소톡톡. 세 개. 그리고 레모나 젤리. 내 스타일이야. 어우 시다. 그리고 육포. 육포. 그리고 육포. 그리고 소시지. 소시지 치아바타. 소시지 치아바타. 핫도그지 핫도그. 많이도 사왔어요? 그럼 안주로 뭘 먹으라고? 어? 맥주가 세 개인데. 야, 육포보소 오지네. 좋다. 여기 위에다 좀 차려놓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안주를 보여줘야지. 인방길 난리 났다고? 새벽에 바다에서 방송하는데 물 위에서 강변에서 시체가 둥둥 떠올랐는데 그거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거 맞다 그랬다고? 대박. 꼬꼬까까. 그런 일 있었어? 형 육포 좀 집에서 말려서 보내줄까요? 어 좀 보내줘. 똘똘아 나 육포 존나 좋아해. 육포는 코즈보 육포 아니냐? 인방길 한번 가보자고. 알았어 잠깐만. 레알? 에이! 와 대박. 에이! 와 진짠가 봐. 같이 봐요. 이거 니들 보면 안 돼. 사람 사체라서 보면 안 돼. 사람이 물에서 이러고 있네. 어. 대박. 트라우마 쩔겠다. 사람 사체가 나왔대. 와, 밀러 죽인다. 근데 그 와중에 밀러 죽이네. 아 오진다. 맛있다. 그 BJ는 트라우마 때문에 새벽에 가이나 이런 곳 근처로 산책 못 가겠네. 불쌍하다. 그치 사진으로 보는 거랑 그 방송 화면에 나오는 거랑 그건 니네 물에 뿐 시체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얼굴 형태를 못 알아봐. 불어갖고 물에 팅팅 불어갖고 대박이야. 이제 거기다 이제 막 물고기한테 잡아 뜯기면은 얼굴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 응. 물에 띵띵 불어. 그리고 피부가 힘이 없어갖고 만약에 얼굴이 띵띵 부었다 물에 그러면 이제 코를 잡아서 땡기잖아. 그럼 살 그대로 찢겨 나가.
존나 징그러. 나 들은 얘기야. 꼬꼬까까. 변사체 사진 보면서 육포 질겅대는 클라스 쿤츠. 부산 바다라네. 부산 바다에서 시체가 저렇게 둥둥 떠다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냐. 진짜 맛있다 육포 이거. 개뚜꺼. 근데 니네는 사후세계가 존나 궁금하지 않니? 응? 나도 말로는 사후세계 그딴 거 없다. 코다코 달달하니 맛있어요. 사후세계 그딴 거 절대 없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는데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사후세계라는 게 정말 뒤질 때가 되면은 사람이 그 영화 데스티네이션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리고 나비 효과에도 그런 장면 나오거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장면들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 죽는다고. 근데 내가 유체 이탈은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 얘기했잖아. 유체 이탈을 진짜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는 약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 아,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나? 영혼이라는 게 있으면 영혼은 배도 안 고플까? 뭐 느껴지는 게 없나? 하늘이 공중에 떠다니나 진짜? 아, 꿈은 아니고 진짜 유체 이탈을 했어, 경험을 했다니까. 내가 유튜브에다가 내가 올려놨잖아.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 막 이렇게 뭐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개소리 같고 나는 모르겠고, 영혼의 무게가 있는지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존재하는지. 꿈에서 진짜 내가 나를 봤을 수도 있지. 그렇게 꿈일 수도 있지. 사후세계라는 게, 그 말 육체이탈이라는 게. 근데 내 생각에는 없어. 그냥 살면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거겠지 뭐. 응? 말도 안 되는 꿈일 수도 있지. 유체 이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자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근데 어떻게 꿈의 장소가 그러냐. 내가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우리 누나 머리 말리고 있는 거 딱 보면서 그러고 딱 여름에 딱 선풍기 바람에 잠들었는데 위로 붕 떠가지고 어? 뭐야? 우리 집이나? 어? 그러고 다 깼거든. 아, 육포 존나 맛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육포는 맛있다. 와, 존나 크다. 와, 육포는 진짜 맛있다라는 게 팩트야. 육포는 사랑이야. 맥주 안주로 이만한 안주가 있을까? 응? 어, 나는
주위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 병원에 누워 계셨던 거? 그거 딱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누워 계셨던 거 그거만 봤었고. 내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 신기하게. 주위에 친구가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있다 가다가 죽었다 뭐 교통사고 죽었다 그런데 내 주위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면은 와 그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어. 그치? 저는 외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같이 있었는데 다음날 자다 일어났더니 외할머니 돌아가시. 헐. 자살하는 사람이 존나 신기. 나 진짜 자살을 시도하는 게 어? 꼬꼬까까. 그게 난가끔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현타 엄청 오던데.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해서 진짜 죽을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옛날에는 별 미련 없이 죽는 거?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 죽는다 그러면 너무 못해본 것도 많고 더 살고 싶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진짜로 내 자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숨을 쉰다 나 내일은 뭐하지 이런 그냥 뇌의 그런 회로가 그냥 다 끊겨버리는 거야. 그냥 전기 코드가 팍 끊기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것이 죽음이야.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고 그것을 느낄 수도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전기 코드를 팍 뽑아버린다니까. 졸라 두렵지 않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죽어본 사람들만이 안다 그러잖아. 근데 죽어본 사람들만이 안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왠 줄 알아? 죽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코드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거기서 끝이야. 끝. 내 친구가 중학교 때 이사 왔는데 아버지랑 친구랑 가위 엄청 눌리고 집 기운도 너무 이상해서 원래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딸이 다락방에서 자살했었음. 야, 그 집에서 누가 자살을 했네 어쨌네 이딴 얘기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그런 그 집터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옛날에 뭐 전쟁에서 전쟁 나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밟는 땅 중에서도 그 자리에 사람이 죽은 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주 옛날 때부터? 근데 무슨 기운 이상해. 족 같은 소리지. 막 귀신 이런 얘기 하는데 귀신도 없는 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귀신이 뭐야? 한 꼬꼬까까. GTA 싱글은다 했어. 귀신이 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귀신은 이제 혼에 한이 있어야 돼. 한. 응?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막 그러잖아. 한이 많아서. 동양 귀신, 서양 귀신 다 그래. 근데 나는 귀신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니네 흑인 귀신 본 적 있냐? 지구 역사상 가장 고통받은 민족은 흑인들이야. 흑인들 노예생활 존나 하고 진짜 죽임 존나 당했잖아. 한이 얼마나 많아. 100년도 안 된 역사 속 안에서 제가 아는 오빠는 카카오 스토리로 손목 긋는 거부터 울리면서 자살한다 말하고 긋는 걸로 안 돼서 목 매달아서 죽음. 미친놈들이고 흑인 귀신이 없어. 응?
응? 막말 진짜 일리가 있지. 내가 하는 말이 왜 항상 귀신은 소복 입고 처녀 귀신이고 그래. 꼬꼬까까. 뭐 그래 할아버지 귀신. 귀신이 어디서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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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천문학자들이 자살하는 이유 들어보면 존나 현자 타임 온다. 응? 그리고 한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지금? 어? 60억 지구인 중에서 하루에도 몇 어? 얼마나 죽어나가고 또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그런데 지구가 가득 찼을 거야. 이 진짜 가득 찼다고. 죽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어. 귀신이 시스루 입고 나왔다는 말은 못 들어봄. 초당 한 명 이상 죽고 있어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이미 죽고 있다고. 응? 지구가 그러면 진짜 꽉 찼었어야지. 한 있는 사람들이 한 이미 뭐 귀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맞아, 형은 연애한. 내 말이 맞지? 응? 그래서 나는 귀신이란 거는 절대로 없다고 봐.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꼬꼬까까? 상상력. 흑인 귀신은 밤에 안 보인대. 그거 다 만들어낸 거야. 귀신이고 뭐 씨발 신이고 그런 것도 그냥 그런 것 같아. 우리 존재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진화를 해서 만들어진 건 존재인지, 어? 아니 외계인이 우리들을 뭐 어디다가 뿌리고 간 건지, 우리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모르잖아. 응? 가장 유력한 설이 이제 그나마 진화설인데, 그럼 씨발 원숭이 오랑우탄 이 개새끼들은 왜 이렇게 진화를 못하냐? 응? 갑자기 유전자가 변형돼가지고 갑자기 존나 꼬꼬까까. 진화된 영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생각하는 건 자신, 이 특별하다 착각하는 인간 특유의 오만에서 비롯된 거지. 키읔 키읔. 세계적 석학 스티븐 호킹도 생명이 죽는 건 전원이 꺼진 컴퓨터와 같다 그랬고, 리처드 도킨스도 생명제는 그냥 생체기계라고.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꼬꼬까. 사람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찐따들 특징이 진화론 이뤄내기하면 좋아 죽을라함. 외계인도 없다고 봐 나는. 야 다른 행성에서 우주선 타고 여기로 온다고? 족하고 있네.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막 뭐 어? 차원을 넘나드는 그런. 근데 왜 우리들한테 안 비춰져? 응? 걔네들이 목적이 뭔데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왜 이미 우리 지구상에서 UFO가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외계인은 있겠지. 근데 발견한 건 다 적같은 소린 듯. 근데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을 못하잖아. 응? 어떻게 증명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우리의 존재의 처음 우리 처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는 난 아직도 모르겠어. 신이 만드는 건 진짜 개 오바야. 신이 만들었다는 거는 그럼 봐봐. 신이 우리를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고. 왜? Why? 어? 그러면은 신은 도덕적인 거야? 신이란 존재는 도덕적인 존재인가? 근데 그 신이 말 그대로 외계인일 수도 있지. 우리를 만들어낸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 존나 궁금해.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주 외계인은 없어. 솔직히 외계인이 우리 행성에 왔으면은 어? 분명히 어떻게 했을 거야. 응? 그냥 어떻게 애들 잘 있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주선이라고 생긴 것들 보면은 다 비행 접시야. 근데 그렇게 생긴 게 이렇게 차원을 넘나들고 막 어? 형태가 나오고. 아. 그 행성의 뭐 기온, 어? 그 행성을 차지하는 뭐 우리는 뭐 공기가 있고 그렇잖아. 근데 산소가 있고 그렇잖아. 원숭이 조상들이 탁탁탁 하다가 생기지 않았을까 진화하고 진화하고 해서. 근데 왜 원숭이들은 지금 진화를 못해? 병신 새끼들은? 말하는 원숭이 이런 애들은 왜 안 나오니? 원숭이랑 관련 없어.
원숭이랑 관련 없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궁금하다. 나도 진짜 궁금하다. 죽기 전에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씨발. 그 맨 인 블랙을 보면은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나와. 지구가 있고 뭐 태양이 있고 우리 은하가 있고 그 우리 은하 같은 게 또 막 졸라 모여 있고 그거를 또 뒤로 막 보고 하니까는 알고 보니까 그게 세포인 거야. 세포야, 세포. 응? 그래서 요만한 게 그 안에 은하가 있고 그 안에 태양이 있고 뭐가 있고 아주 요만한 거. 근데 그것도 뒤로 더 땡기니까 줌아웃을 하니까 입자, 아주 조그만 입자. 그리고 우리 피부 속 안에 그냥 피 같은 데가 흐르고 있는 그냥 그런 세포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모든 것이. 그래. 그게 프랙탈 우주론인가 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존나 소름 돋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지구가 있고 막 그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 그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은하계. 맞아, 우리가 게임 속 플레이어라는 말도 있던데. 아,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어찌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의 머리털일 수도 있어. 머리털 한 가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그냥 은하고 뭐고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카락 안에 있는 그냥 그런 아주 조그만 그냥 세포? 그런 거 하나일 수도 있다니까. 외계인도 결국 인간 이상으로 진화하지 않았을 듯 외계인은 그냥 아주 먼 다른 은하계의 인간 아닐까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은하계를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개발될 시간이면 그 은하계는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어떤 다른 생명의 다른 존재의 몸속 안에 흐르는 세포, 피 한 방울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그 뭐 그런 것 중에 아주 그 미입자 중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 세포주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은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 그 우리의 세포주가 딱 죽었어. 근데 우리는 죽으려면 한참 오래 걸려. 시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도 있지. 크기의 개념이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뒤졌는데 씨발 갑자기 영혼이 붕 떠. 몸 밖으로 딱 나와. 어, 뭐야. 와, 사후세계 있었네. 나 누가 딱 와. 응? 같이 가자 이러고 어떤 게이트가 딱 열려. 그리고 딱 글로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 그럴 수도 있지.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신이 있을 수도 있긴 있지. 근데 우리의 세포주가 또 어떤 사람, 어떤 우리의 세포주가 또 다른 세포주가 또 있을 수가 있지. 그 위에. 아,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신이냐고? 아니지. 몰라. 이 육포 여기 털, 요거 조그만 이 입자, 요거. 여기 하나에 수억 그 뭐야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이걸 먹으면은 얘네들의 역사는 끝나는 거야. 얘네 멸망.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멸망할지 몰라. 우리는 육포일 수도 있어. 진짜야. 아니면 우리는 이슬 톡톡 안에 들어있는 아주 조그만 입자일 수도 있어. 꼬꼬까까. 결국 45억 년 동안 지구인은 우주라는 것의 정의를 1%도 밝혀내지 못함. 육피셜. 육피셜이래. 육피셜. 존나 웃긴다. 성지 성명과학. 꼬꼬까까. 아프리카 지금 점검 중이라고
아 진짜? 급작스럽게 점검을 한 거야? 아니면은 그 시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시체 떠올라서? 그냥 점검한 날이지? 손에 뭐가 묶여있다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 레모나 젤리 이거 맛있다. 아마 내일 뉴스에서 아마 난리 날 거다 그거. 실화라서. 아 근데 그분 진짜 정신적 충격 장난 아니겠다. 와 지금 아마 경찰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거 그런 단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카페 영상 올라서 저도 한번 봐볼게요. 켜봄. 마네킹이다 마네킹. 마네킹이다 씨발. 와 깜짝아 씨발. 마네킹이야? 마네킹 같은데? 어 진짜 사람 아니야? 마네킹이지? 아니야 진짜. 아 마네킹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야 씨발 잠깐만. 야야야 씨발 존나 무서워. 잠깐만. 아 씨발. 아! 씨발. 아, 네. 물에 쓸려온 것처럼. 좀. 꼬꼬까까. 네네. 시오피유 무서워서 못 보겠다. 아 무서워서 못 하겠어. 하긴. 아 무서워서 하긴 못 하겠어. 근데 진짜. 와. 야 영상 보지 마. 야 영상 보지 마라. 야 니 보지 마라 니네. 야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와 씨발. 구라가 아니라 와 진짜 대박. 야 아 야 사진으로 보느라 다르네. 와 저거 봤던 시청자들도 대박. 와 아니 그거 왜 내가 무섭다고 한 거냐. 나는 시체를 본 적이 없. 솔직히 여기서 시체 본 사람이 누군 몇이나 되겠어. 실제로 본 사람은 저 BJ는 더 대박이지. 진짜 엄청 놀랬겠지. 어? 저걸 보고 누가 호들갑 떤다고 표현을 하겠어. 어? 저걸 보고 누가 호들갑 떤다 그래. 나였으면 나는 기절했을 거다. 진짜로. 나도 좀 속이 좀 울렁울렁 거리긴 한다. 술 때문에 그런 건지. 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발견이 된 시체인지가 난 그게 궁금해요, 이제. 어차피 수일 안에 알려질 거예요, 아마. 왜냐면 사람들한테 다 알려진 일이라서. 부산에 저거 담당 이제 경찰서 경찰분들은 진짜 졸라게 힘들겠네. 최우선적으로 빨리 저걸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